방학 됐어요. 여름 방학. 여름 방학이 돼서 산으로 들러 나가는데 우리는 여름 방학 특강을 시작합니다. 2주간 동안 할 거고요. 오늘 아침 제가 우리나라 통계를 열어보니까 어린이가 몇 명이냐? 어린이가 몇 살까지가 어리니까 현규? 13살? 그렇지, 맞췄네. 어떻게 알아? 13살까지야. 초등학교까지가 어린이야. 맞아, 초등학교까지가. 어린이가 몇 명인가 할 것 같으면은 460만. 오늘 아침에 열어보니까. 그리고 19세까지 청소년. 거기까지가 또 얼만가 하면 거긴 많아. 거기는 660만. 그래서 합계가 1220만 명의 어린이가 있어. 이게 근데 이게 2010년, 작년, 재작년 4년 전에 통계예요. 근데 그 후에는 인구가 더 늘어나질 않아서 이보다 아마 줄었을지도 몰라. 그러니까 대한민국 어린이가 1120만 명, 1120만 명. 근데 북한에도 어린이 있지? 네. 몇 명이나 있을까? 또 그 북한에. 남한의 인구가 5천만이고 북한의 인구가 2,500만이야. 240만? 아니지. 절반이라고 보면 되지. 남한의 인구가 5천만이고 북한의 인구가 2,500만이니까 남한의 어린이가 몇 명? 아까 1,120만 명. 네. 그럼 북한에 한 550만 명이나 60만 명이 있겠지. 네. 그리고 해외 동포가 우리나라에 또 700만이 있어. 그래서 우리나라가 합계가 인구가 얼만가 하면은 8,500만. 네. 그러면 전체 어린이를 따지면 얼마나 되는가 하면은, 아까 내가 통계를 잘못 얘기한 것 같네. 11세까지가 460만이고, 네. 12세에서 14세까지가 660만이고, 그 후에가 다시 또 700만 있고, 한 2천만 대 우리나라 어린이가. 근데 지금은 줄었어. 그 북한까지 미국이나 저 만주나 중국이나 일본에 있는 한국인 어린이를 다 따지면은 2,700만 어린이가 엄청나게 많지. 네. 그 어린이가 전부 다 이제 방학을 한 거야. 방학을 해서 현규 방학한 지 며칠 됐어? 방학한 지요? 저 8월 31일에 방학을 했어. 7월 31일이라 했지? 네, 그래서 8월 오늘이 2일이요? 그러니까 방학한 지 하루 됐어요. 이틀째네. 아니 31일 날에 방학식을 한 거고 8월 2일부터 진짜 방학이니까. 어제부터. 네, 그러니까 하루 된 거예요. 근데 현규 인사해드렸다. 네. 안녕하세요. 초등학교 3학년 한인규입니다. 아유, 빼고 안 하네. 다시 해봐. 안녕하세요. 아역배우 한현기입니다. 아역배우 어디 출연했는지 방학 때 이제 이거 특강이니까. 어디 출연했는지 잘 생각이 안 나요. 홍보대사 경제 기획재정부 홍보대사도 했고 교육청 홍보대사도 하고 각시탈도 했고 엄마의 섬도 했고 또 각종 뭐 다른 곳에 또 뭐 효나라 운동 본부가? 효나라 운동 거기도 홍보대사 했잖아. 네. 어디 봐. 얼굴 좀 쳐다봐. 얘가 얼굴이 잘생긴겨. 미소도 인사하자. 안녕하세요. 초등학교 3학년 어린이 리포터 박미소입니다. 미소는 어린이 리포터예요? 아니요. 근데 사실은 드림 아나운서인데. 다시 해봐. 또 너도 다시. 입 가리지 말고 앞에 보고 다시 해. 안녕하세요. 일어나서 한번 해봐. 안녕하세요. 초등학교 3학년 드림 아나운서 박미소입니다. 박수. 현규 이러셔야 돼요? 현규?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거 빼먹었어. 진행자가 서툴어서. 근데 드림 아나운서는 뭐요? 드림이 꿈이니까 꿈이 아나운서인. 그러네. 그 꿈이 아나운서야? 네. 그럼 뭐 공부 뭐 했어? 말 연습? 말 연습? 네. 뭐 우리가 멋진 거 하나 했지 왜 지난번에? 멋진 게? 멋진 거 했나? 사회? 뭔 사회? 사회요. 세종특별자치시 제1의 최교재 교육감 사회. 취임식을 빼먹으면 목적어가 없네. 그냥 사회 본 게 아니고 취임식 사회 봤지? 네. 근데 방금 할아버지가 이야기하다 말한 것이 앞으로 뭐 한대? 저요. 뭐요? 한중국제청소년 예술제를 한다고
그런데 너들 거기서 뭐 홍보대사자라고 그래서 사진 같은 거. 근데 참 쟤는 누구냐? 아니, 그 새로운 운경이요. 뭔 운경이요? 김운경. 쟤는 어디 학교 다녀? 쟤도 저랑 똑같은 학교예요. 어, 그래? 똑같은 학교. 어, 네. 똑같은 학교. 운경아. 네, 운경아. 오늘 방학 특강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 학당에 한번 나와봐. 저기 우리가 편규나 미소가 한 1년 나왔어. 그래서 이렇게 이제 말도 잘하고 잘 짓거려. 너도 한 1년 있었다니까. 쟤는 누구예요? 얘는 은경이 동생 김희랑이에요. 희랑아. 지금 1학년이고요. 너 자기소개 한번 해봐. 싫어? 초등학교 1학년 김희랑입니다. 한번 해봐. 시작. 안 할 거야? 너 다음에 이 영상 보면은 이제 아이고 내가 저때 왜 안 했나 나 등신이었었다 그럴라 그런 거 아닌가 나도 서울 그 상무 2차로 돌릴 때 내가 저걸 왜 안 했지 하고 좀 왜 안 했지 하고 후회하지 네. 근데 이제 나중에 그게 이제 하게 돼. 자 근데 방학 자 이거 뭐요? 이거요? 막대기 막대기랑 이거 때리면 뭐 어떻게 하는 거야? 네? 이거 때리면 주? 주먹 나, 어, 역시. 나를 봐라 할 때 이걸 때리는 거야. 방학 왜 하냐? 방학 이거 애들 누르라고. 아니, 애들 학교에 100일년을 나왔으니까 조금 쉬고, 그리고 숙제도 좀 집에서 좀 하려고. 숙제 좀 아니다. 어차피 늘 건데 뭐. 어차피 숙제를 해야지. 가야지. 아, 진짜 이상하네. 희랑이도 방학했니? 아, 진짜. 왜 했냐? 방학 왜 하냐? 와, 진짜 이상하네. 몰라, 너는? 아니, 웅경아, 아니, 방학 왜 하냐? 아니, 너 웅경이 생각은 뭔가? 한번 봐봐. 방학 왜 하니? 그거 이상한 거야. 방학 왜 하니? 잘 알겠어요. 100일 동안 공부한 거를 조금 쉬고, 또 집에서 방학 숙제 조금씩 하면서 이렇게 쉬라는 거죠. 아니, 아니, 천천히 해, 천천히 해. 아니, 얘가 충분히 왜, 얘기하고 난 다음에 하고. 아니, 누나는 왜 방학 숙제가 있냐는 거예요. 집에서 조금씩 공부를 해. 너 한 번 다 했어? 네? 내가 지금 물은 거는 방학 왜 하냐 이거 물었어. 네 그러니까 방학은요. 왜 하냐 왜? 왜라는 데 대한 대답을 됐어? 방학 왜 하냐? 그러니까 방학 그 100일 학교에서 100한 5일 정도 하고서 방학을 하잖아요. 그럼 200일 하고 하면 어떨까? 아 그럼 너무 많아. 그러니까 왜 하느냐 대답이 잘 됐나? 너 대답해봐. 방학 왜? 충분히 방학이 싫어. 애들이 그만큼 그 방학이라는 거예요? 이런 방학. 방학 왜 하느냐고 물었어. 그러니까 애들 좀 쉬라고. 쉬라고? 네. 어. 그럼, 아, 저 떨어져 아니요, 65점 정도 돼. 아니. 아까 얘기한 걸 한 60점 좀 안 돼. 어, 그러니까. 그래서 보태봐. 아, 저 알겠어요. 뭐요? 충분히 공부하고 나서, 어, 조금씩 방학 숙제도 조금 해가면서 쉬라고. 너 말아. 그 방학에는요 무엇도 중요하지만 공부도 중요하잖아요. 학교에 나오지 말고 집에서 공부를 하려고 아닌가요? 아니 그건 아니지. 아니 방학에서 공부하라고 방학하는? 그래요 저희. 그건 점수인지도 55점으로 깎여버렸네. 이런 방학하는데 이거. 아 그러니까. 아니 방학을 왜 하는지를 학생들이 그걸 모르고 방학을 맞이하면 안 되는데 선생님이 얘기해 줬을 건데 방학 왜 하냐? 주식을 놀으라고. 놀으라고? 네. 어, 75점. 아싸! 아, 그니까 공부하면서 놀으라고. 네. 어, 76점. 아, 그렇게 빡! 그런데, 이게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가르쳐 줬어요. 몰라. 근데 애들이 방학을 왜 하는지도 몰라. 완전히 생활을 하면서 놀으라고 하죠. 이 사람의 머리가, 네. 사람에게는 머리가 있고, 손이 있고, 발이 있고, 가슴이 있고, 그 신체가 있잖아. 네. 사람의 신체가 계속 공부를 하거나 계속 일을 하면 무슨 현상이 올까? 그거 쓰러져요. 그리고 대학 쓰러져 맞아 쓰러져 그게 지치는 거야. 네, 지쳐가지고 공부도 막 때려치고 싶고 막 그렇지. 나가지고 막 북을 막 패고 싶고. 그래 건강을 다쳐. 네. 더 건강을 다쳐. 그래서 쉬어야 돼. 그래서 일주일에 학교 몇 번 가? 일주일에 학교 5번 이틀은 왜 안 갈까? 싫어. 이틀은 일요일 토요일 쉬는 휴일. 무조건 하든 쉬라고까지 할 것도 없어. 놀라고요. 그러니까 휴일이요. 놀라고. 방학은 뭐 하라고? 방학은 놀라고. 그런데 방학이 되면 엄마 아버지들이 애들을 놀려 공부를 시켜 일을 시켜. 공부 시키고 일을 시켜요. 그거 아, 잘못된 거야. 너무 나쁘네. 방학에는 왜 쉬어야 되느냐?
날씨가 더울 때는 날씨가 덥잖아. 네. 그러면 내가 그걸 더운 것을 소화를 해서 땀을 흘려주던가 뭐 어떻게 해야 돼? 응달을 찾아가든가 아이스크림을 먹든가. 그러니까 내가 계속 일을 하는 게 힘이 들어. 거기다 공부를 하니까 힘들어. 여름에는 머리를 쉬어줘야 되는 거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생겼냐? 내가 어떻게 생겼는가? 호두처럼 생겼어. 호두처럼 생겼는데. 맛있죠. 이건 뭐? 네? 넌 할아버지 말하는데 자꾸 모르겠잖아. 왜 호두 모양이에요? 호두? 호두같이 쪼글쪼글하게 내가 그렇게 생겼어. 그럼 우리가 이제 앞으로 컴퓨터를 가지고 내일부터 좀 검색해보면 알겠지만, 근데 그걸 더 세밀하게 보면은 물방울을 하나 우유방울을 탁 떨어뜨리면 물방울이 튀지? 네, 튀죠. 딱 그 모양으로 생긴 게 우리의 뇌요, 신경세포요. 여기다가 어떻게 비교를 할 수가 없네. 칠판이 없으니까. 자요. 거기서 써가지고 별겠어. 하나를 물에다가 복숭아나 그걸 탁 던지면 물방울이 탁 튀지? 네, 이렇게. 이렇게 탁 하면 탁 털어지지? 네. 그럼 그것이 뭐냐면 신경세포의 모양새가 그렇게 생겨서 불가사리 같이. 불가사리 알아? 네. 불가사리면 별같이 생겨. 별같이 생겨. 여기다 탁 떨어뜨리면 팍 퍼져. 그런데 여기다가 요걸 한 방 떨어뜨리면 욕세포가 팍 퍼져. 그래서 요걸 알게 돼, 요걸 배워. 근데 여기에다가 여름방학이 뭐냐? 그러면 여름방학 아까 친구들 뭐라고 틀린 대답했어? 저요? 여름방학. 응? 공부하라고. 네. 그렇게 하면은 그 뇌가 그쪽으로 발달해서 바른 지식이 아니오. 그런데 그게 아니라 놀라고다. 그렇게 하면 여름방학 놀라는 거구나. 왜 놀아야 되는가? 왜 놀아야 되는 건 알았지? 열심히 안 놀고 공부만 할 것 같으면은 공부한 것이 다 저장이 안 되고 건강에도 무리가 가고 공부에 대한 거부감이 생겨. 여러분은 확 노는 거야 원래. 그래? 확 노는 거야. 그런데 이거를 세상이 지금 애들 1등하고 2등 하는 것 때문에 공부시키느라고 그냥 방학이 더 바빠. 전부 다 뭐여? 엄마 아빠 뭐여? 욕심쟁이. 욕심쟁이 또. 욕심쟁이에다가 공부하다가. 공부하고. 무식쟁이에다가. 욕심쟁이에다가. 아 이거 하는 말이 있는데 그때 뭐 하는 말이 있는데 뭐여? 때리고 싶고. 그게 뭐여? 따닥이야 따닥. 아. 엄마 아빠 전부 다 따닥이여. 그러니까 여름 방학에는 뭐 해야 돼? 놀아야 되지? 네, 놀래요. 재미있게 놀아야 되지? 네. 그러면은 그것이 손해일까? 나중에 보면은 남는 장사일까? 나중에는 남는 장사요. 저희 엄마는 맨날 저한테만 공부시켜요, 맨날. 그래도 엄마, 너 엄마 여기 내려서 나오라 그래. 할아버지가 전부 다 혼내킨다. 아니, 진짜 엄마 좀 공부 좀만 시켜라. 아니, 이게 지금 너들하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엄마, 아버지들이 봐야 되는 거요. 애들을 지금 공부해가지고 90점에서 95점 올라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제일 중요한 것은 여름에 푹 쉬어가지고 몸이 건강하고 기분이 좋아야 돼. 그 할아버지 만나가지고 이거 공부하는 거 이거는 짜증 안 나나? 짜증 안 나요. 이건 짜증 안 나거든. 그거 묘하지 그거. 이거는 재밌거든. 근데 원래 여름방학이 되면 제일 중요한 게 뭘까? 근데 제일 중요한 거? 지금 노는 거하고 다 같은 얘긴데. 아, 재밌게 노는 거. 신나게, 즐겁게, 울놀이하는 거. 아, 이 사람들아, 다치지 말아야 되잖아. 전 어제 자전거 탔는데, 진짜 미끄러졌어요, 자전거가. 그러니까, 엄마, 아버지들이 여름방학이 되면 긴장을 해야 돼요. 여름방학이나 겨울방학이 되면. 왜 긴장을 해야 되느냐? 할아버지 얘기를 들어봐. 아이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몇 시에 일어나서 세수하고 밥 먹고 학교 갔다 몇 시까지 공부하고 돌아온다는 그 리듬이 있어. 리듬이라 그래. 계속 반복되는 시간표. 그거대로 움직이다 학원에서 그 학교에서 돌아오면 몇 시에 학원 갔다가 몇 시에 돌아오면 엄마가 몇 시에 온다는 게 있어. 그런데 방학이 되면 이게 다 어떻게 돼? 자유로워져요. 다 무너져. 다 무효가 됐잖아 이제 그게. 네,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 우선 긴장이 확 풀려. 새로운 세상이 오는 거예요. 자기만의 세상이 오는 거예요. 자기만의 새로운 진짜. 그런데 그때의 엄마 아버지나 이야기 할아버지 같은 선생님이 자 방학을 내일부터 방학이다 이렇게 하면서 방학에는 이런 거를 조심을 해야 된다. 이건 방학은 노는 게 목적인데 노는 것은 논다고 하다가 안전에 대한 것을 잊어버리는 수가 있다 이거야. 그래서 방학만 앉아서 너 자전거 그렇게 심하게 안 탔을지 몰라. 저요? 그냥 너 자전거 타다가 너 어떻게 그렇게 얘기해? 그 얘기해. 저 그냥 권유해야
뒤에 따라가는 그 상황을 말이 되게 하나서도 차근차근 하고 바쁠 거 하나도 네.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된 게 사건이야. 그러니까 그 일곱 살 그 김건일이라는 애가 있는데요. 제가 그런데 말을 할 적에 아 이거 처음에 말이야 그걸 두 갈씩 미갈씩 그 다음에 그러는 게 배우는데 처음에 말할 때 아 제가 자전거에서 다쳤어요 이렇게 해놓고 다음 얘기를 해야지 제가 뭔 얘기를 할까 이제 그래서 김건희가 학교에서 공부를 어떻게 하고요 걔 아버지가 뭐예요 터지시 제가 뭔 얘기를 할 건지 그 짜증나는 거야 처음 주제를 탁 던져 무슨 일이 있었어 그러니까 제가 자전거를 타다가 다쳤어요 다쳐가지고 병원에 밤중에 실려갔지? 응 네. 중대 병원에 실려갔지? 네 근데 너 기억을 상실했지? 네 좀 상실했었어 어떻게 하다 그랬어 이제 그러면 이제 김건희가 나오는 거야 그 건희를 제가 쫓아가고 있었는데요 근데 어떤 모래 같은 데 있어서 그걸 되게 미끄러웠어요 모래가 그래서 자전거 딱 회전하는데 넘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본능적으로 일단 여기 잡잖아요 그래서 여기 살짝 상처가 났고 쫙 자동차 번호판에 머리 딱 받았대요 머리에 좀 피가 났을 때 피가 나는 거 어디에 걸려? 근데 이제는 어디에 손을 대봐 이쪽에 걸려 근데 부었었다면서 네 잠깐만요 느낌 안 잠깐만 이제 다 가라앉았어? 잠깐 여기 조금 아프다 여기 살짝 피가 났을 때 여기 그러니까 이거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을까? 자전거 타다 미끄러져가지고 엄마가 그게 아니고 그건 답에서 뭐라 지금 안전, 할아버지가 말하는 답에서 뭐라 안전을 지키지 않으셔요 뭐? 엄마 아빠가 주시는 잘못 안전을 지키지 않아서 엄마 아빠 선생님 잘못이고 저 많고 너는 잘못이 3등이요 네. 1등 잘못은 부모님 2등, 2등 잘못은 선생님 3등 잘못은 너요 아니 제가 자전거 타다가 살짝 컨트롤을 잘못해서 넘어진 거죠 아 그런데 왜 그러냐 할 것 같으면 네가 너도 느끼지 못하는 야 방학이다 해방이다 하는 그 느낌이 있어 아 맞아요 그렇지 있었지 너도 잘 모르지만 그 지금 해방이다 그렇게 되니까 내가 해이해진 거예요 정신적으로 근데 시간에 대한 그 기본 틀이 무너진 거야 그 망각된 거야 그래서 엄마 아버지가 너 방학하고 왔니? 지금부터는 방학 때는 제일 조심해야 될 게 뭐다? 안전이다 안전에는 뭐가 있어? 물놀이 안전 첫째가 도시에서는 자동차 안전 첫째는 교통 안전이잖아 그러니까 방학이 되면은 정말 걸음도 하나하나 신중하게 걸어라 왜 며칠만 하루 이틀만 그렇게 하면 되니까 안전의식에 대해서 왜 얘가 묶였던 게 풀렸어 머리가 안 보이는 거야 학교 가고 그랬던 게 풀렸어 뭐 성적도 잘 받아놨고 그러면은 확 해방이 되는 거야 그러면서는 안전교육을 해줘야 되는데 이것을 안 해준 거야 그래서 선생님도 자 방학이 되면 가서 놀아라 했겠지 놀아라 했지 방학에 공부 열심히 해라 한 선생님 있나? 혹시 옹경 누나 그랬냐? 너 선생님? 방학 때도 공부 열심히 해야 되는데? 아니 그렇게 안 했어요 그 졸면서 공부해요 우리 그렇게 안 했어 그치? 뭐라고 했냐? 우리 아무 말도 안 했어요 방학이 내일부터 방학이다 그러고 그냥 보따리 싸가지고 선생님 대로 가고 누들대로 온 거야? 아 그게 아니고요 아니 방학이란 무엇인가 설명 안 해줬어? 네 했어요 선생님 뭐라고 했어? 선생님은 선생님 그래서 선생님이야 저희 선생님은요 공부 그다지 원하는 선생님은 아니에요 게다가 공부가 떨어져도 나중에 잘하면 되니까 그래서 선생님께서 안전하게 잘 놀고 물놀이 갈 때 몸을 적시고 들어가고 방학이 너무 늦으면 공부하고 이상 끝 그 선생님 상당히 설명을 잘했네 은경 우리 그런 말 한 네가 볼 때 선생님 설명을 잘했지? 아니 그냥 알았을 거야 근데 내가 볼 때 잘했는데 네가 옮기는 거는 절반밖에 못 옮겼을 거예요 네 선생님은 사실 100점을 했을지도 몰라 네 그러니까 방학에는 기본 개념이 뭐냐 하면은 공부하는 기간이 아니다 방학이라는 건 말 그대로 학문을 풀어주는 게 배우는 걸 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방송한다 할 때 퍼뜨리고 더 열어주잖아 배움을 풀어주는 거예요 배움을 풀어주는 게 방학이 그게 방학인데 방학에는 노는 것 같지만 체험학습을 하는 거예요 체험학습 근데 제일 중요한 게 안전이라는 건 이미 얘기했지? 네. 그럼 방학이 되면은 이제는 자 학교 가다 안 가니까 낮에도 아침부터 먹을 게 집에 있으니까 먹게 돼. 그럼 과식을 또 조심해야 되고. 그리고 또 가까운 데 가게 가서 뭘 자꾸 사 먹게 돼. 학교 들어가면 못 사 먹는데 그지? 저요. 점심 나와서 먹는데 이제. 아니 그런데 아빠가 사준 건 몰라도
그런데 학교를 가면 8시에서 12시까지는 간식을 안 하지. 네. 군것질을. 방학을 하면 8시에서 12시 사이에 한 5번이라도 사 먹을 수 있지. 500원짜리. 저 할아버지 생겼는데 귀찮아가지고 안 산 거예요. 아, 글쎄. 근데 이제 너는 너 집엔 가게도 없잖아. 있냐? 아, 있어요. 그 천장만 있어요. 아, 그 저기 아파트 단지나 산다? 네. 응. 아무튼 간에 방학이 되면은 음식이 흔하다. 그렇지 않겠어? 집보다 흔하지. 방학 안 할 때보다 흔하지 않겠어? 집에 냉장고도 있으니까. 집에 냉장고에서 아이스크림 꺼내는 거. 그러니까 여름에는 이게 음식 사고가 많이 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먹어야지. 근데 방학 때도 학교 생활 때 똑같이 크림도 점심시간에 하나 먹고 퇴조 학교에서 돌아와야 하나 먹고 그건 아니지. 먹긴 먹는데 아 이걸 알고 먹어야 돼. 아 내 음식 조절이 되는가 안 되는가. 그렇지 않겠어? 그래서 여름방학이 되면 원래 할아버지는 너들 데리고 어디 가고 싶었을게? 놀이공원. 놀이공원. 아닌데. 그 유적지. 응? 미적지. 미국. 미국. 아. 딩동댕. 미국 가려고 했었잖아. 너 아빠가. 너 아빠가 돈이 나오면은 미국에 이번 여름방학에 보낸다 그랬잖아. 그 미국에 가가지고 워싱턴에 다니려고 했던 방학이요 이게. 그 내년에는 어떻게 가겠어? 못 가겠어? 할아버지가 아니에요. 그래서 프로레슬링도 가려고 할 수 있어요? 어, 가야 돼. 미국에서 프로레슬링은 그런 건 뉴욕이나 서부에서만 하는데 워싱턴엔 그런 걸 잘 안 하는데. 아, 아니에요. 그 프로레슬링 WWE라고 있는데 계속 막 돌아다니면서 여기 사람들이. 아, 그거는 거기 이제 워싱턴이나 뉴욕이나 왔을 때겠죠 뭐. 저희 아빠가 기아 썼었고 도장 퍼센트가 좀 있으면 터지겠대요. 걱정 마세요. 너 아빠 이제 돈 결제돼 나온대? 네. 안 나와도 관계는 없어. 근데 내년에는 이제 우리가 미국에 갈 생각을 하는 게 미국에 왜 갈까? 미국이요? 미국에 교육도시로서도 제일 좋지 않나요? 아, 기본은 방학 때 가는 거니까 놀러 가는 거예요. 세계 강. 근데 놀 땐 공부가 될까 안 될까? 돼요. 놀 때 굉장히 공부가 되는 거야. 진짜 공부가. 무슨 공부가 될까? 역사 공부? 역사 공부. 특히 세계를 알지. 세계사를 알게 되지. 대한민국을 떠나서 세계를 알게 되지. 여기 이제 우리가 지도 많이 붙여놨지? 네. 이건 무슨 지도냐? 이건 무슨 지도냐? 더 세계 지도. 세계 지도. 세계 지도. 더 월드라고 쓰지. 이건 어디 지도냐? 이거요? 저 뭐야? 1번! 아니야, 찍어. 찍어. 1번! 그거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 이건 어디 주도야? 이거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 응? 북아메리카. 북아메리카가 어디야? 북쪽에 있는 거. 북쪽에 있는 아메리카. 그러니까 이제 미국하고 캐나다를 주로 북아메리카라고 하잖아. 미국 주도야, 미국 주도. 야, 이건 어디 주도? 유럽. 유럽이 어딘가 알아? 저 지구 보는 거죠? 그 유럽이 미국. 이건 어디? 이건 어디? 동남아시아. 동남아시아. 거기에 있는. 동남아시아가 어디 떠 있냐? 네. 근데 이거 떨어졌네. 아, 하려고. 이거 떨어졌네. 괜찮아. 이건 웅뎅이 앞뒤가 붙이를 붙여줘야 돼. 웅뎅이 앞뒤가 어디 붙여라고 굉장히 고생했어. 이거 왜 떨어졌어? 이거 어디? 이건 어디 있어? 여기는 그거예요. 아니, 비교가. 중? 중국지도. 한물로 중국지도라고 써있네. 전도라고 써있네. 아, 네. 나 지금 보이네. 그런데 방학 때는 뭐를 배우는가 하면은? 세계사. 세계사는 우리 얘기고. 사는 걸 배우는 게, 사는 거를. 학문을 배우는 게 아니라, 살아가는 걸 배우는 거야. 그걸 뭐라 하는가 하면, 사람과 사람을 사귀는 거야. 사람과 사람을 사귀고 관계. 그래서 여름방학 같으면 주로 어딜 가 부모님이랑? 바닷가! 바닷가. 그게 이제 가족 부모이면 가족이요. 거기 가면 또 딴 집도 와 있지? 네. 그건 부모이요. 그 다른 집 가족이지? 네. 다른 집 가족이지? 저는 지구본이에요. 응. 지구본 내가 좀 가져와 보라 그랬어. 와, 그럼 재밌다. 진짜. 이거를 지구본이라고도 하고 지구의라고도 해. 의는 모양이라는 뜻이요. 지구. 야, 근데 우리가 사는 이 지구, 우리는 이제 여름방학에 뭐를 배울 건가 하면
지구에 대해서? 세계사를 몇개 따라해봐. 세계사. 웅경아 뭐? 세계사. 세계사에 대해서 할아버지가 관심을 많이 갖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 할아버지가 어렸을 때 컴퓨터가 있었을까 없었을까? 없었어요. 그거 어떻게 하냐? 그냥? 그거는 요새 새로 기술을 발달해가지고 그 대한민국이 동이. 그러니까 자동차, 승용차가 개인 자가용이 있었을까? 아, 없었어요. 아, 있었어요. 개인 자가용이 옛날부터 있었어요. 시발차 같은 게 있었겠지, 시발차. 있는데 아주 부잣집 재벌들만 자가용이 있었어. 뒤에가 높다는 거 그런 게 있었고. 그런데 지금 와서 보니까 무슨 세월이라는가 하면 할아버지가 지금 이제 73년 남았는데 와. 70년 동안에 없던 게 많이 생겼어. 이빠졌지, 안 좋은 것만? 안 좋은 것도 많이 이빨 다 빠지고 눈 어두워지고. 근데 지식 좀 늘어났겠죠? 지식이야 많이 늘어났는데 지식이 아무리 늘어났으면 뭐래, 건강이 다치면 헌일인데. 아, 그렇지. 학사가 10개 있는 사람도 위암이 걸려서 들어오면 그 박사 없는 사람마다 못한 거예요. 그렇잖아. 아깝잖아. 네, 그게 첫째가 뭐가 중요한 겨? 안전. 건강. 안전하고 건강을 내가 헷갈려 지금. 건강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옹경아, 자동차 길에 나갈 때는 조심해야 되고, 우리 자동차 길 나갈 때는 뛰어나가지 말고, 음식을 먹을 때는 아, 이게 내가 평상시에 먹던 건가, 이 먹던 것이 균형이 안 무너지면 안 돼. 저 돈가스 먹었다가 오바이트 했잖아요. 그러니까 돈가스를 먹을 때는 이만큼 먹고 그 다음에 이만큼 먹고 한 판을 먹는데 네. 생전 돈가스 안 먹던 사람들이 한 판 먹고 더 먹는다고 두 판을 먹어버리면 그냥 탈이 나는 거야. 왜 그럴까? 안 먹던 음식이 갑자기 들어와서 좀... 아니 뱃속에서 이거 처음 보는 거예요. 너무 많은 게 들어와 처음 보는 게. 그러니까 그거를 소화시키는 효소액이라고 그러는데 그게 없어. 안 해봐가지고. 그러니까 그거 막 야, 이거 나와 이거 나와 막 찌고 온 거 나와 쓱 떨군 거 나와 막 비린 거 무쇠는 거 나와 막 이러거든 뱃속에서. 그래서 이거를 이제 중화라고 그러는데 그걸 중성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 공장이 휘던 공장이라 전기도 안 들어오고 그래가지고 이게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배탈이 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렇지. 그러니까 음식이라는 건 늘 먹던 거, 김치, 된장, 고추장, 뭐 간장 이런 건 우리가 늘 먹던 거잖아. 그거는 많이 먹어도 이 공장이 잘 돌아가. 그것을 소화시키는 게 잘 돌아가. 아이스크림도 자꾸 먹고 그렇다면 그거 소화시키는 게 잘 돌아가. 근데 안 보던 거는 요만큼만 먹어야 된다. 그리고 차츰차츰 늘려 먹어야 된다. 갑자기 미국에 가면 쌀밥이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빵밖에 없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배는 고프고. 느끼한 거라도 먹어야죠. 그러면은 느끼한 거 먹었다면 배는 설사 줄줄 나요. 그러면은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3분의 1만 먹는 거야. 3분의 1만 먹고 그 다음에는 3분의 1 벌써 조금 더 먹고 반만 먹고 그러면 배가 고프잖아. 배가 고픈 걸 참아야 돼. 그래서 내 몸에 기름을 돌려줘, 에너지를 돌려줘야 돼. 그래야만 그것이 이제 먹어도 돼. 그러면 이제 하나를 다 먹어도 돼. 피자도 이만한 것도 하나 다 먹어도 되고 햄버거도 막 먹고 소세지 들어간 거 뭐 이상하게 뭐 치즈란 거 막 범벅이 된 거 먹어도 돼. 그 먹어도 돼. 저기 할아버지 은경이한테도 말 좀 시켜봤어요. 은경이는 잘 듣기만 해도 지금 엄청난 거예요. 은경이 잘 듣지? 네. 내가 이제 물어볼 거야 이따가 이러다가 이제 종합적으로 질문이 나와. 아빠 이거 자 이거 뭐 물어야 되는 거 같은데. 물어야 되는 거 뭐 그냥 잠깐 둬도 돼. 할아버지 죄송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왜 할아버지가 이 방학 동안에 미국도 못 가니까 승질 났어 할아버지. 안 돼요. 그럼 바닷가에 가느냐? 바닷가도 안 가잖아 우리가. 바닷가도 가려면 다 식구들이 다 마대에 가지. 누네 집 따로 할아버지 따로 그렇게 가면은 우리 저 학당에서 가는 게 아니잖아. 할아버지 제일 가고 싶어요. 네가 뭐지? 이번에 겨울방학 때 목표를 해가지고 이제 운경이네 뒷골이니까 뭐 한 집에 얼마씩 해서 지혜덮고 만들어가지고 아, 겨울 방학 때는 이제 교육청에서 우리가 지원하는 게 나오면 그 예산으로 가지. 그거 언제? 그거 안 나오면 우리가 또 대책을 세우면 되지. 아니 근데 겨울 때 가면 좋지 않아요? 겨울에는 또 펜션으로 가. 겨울에는 따뜻한 펜션에 가서 또 겨울 프로그램을 하지. 그럼 서진이 같이 내려가세요?
아니 서진이가 뭐 안 갈 때 안 될 할아버지가 안 된다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 서진이 같이. 근데 할아버지의 이 마음들을 엄마들이 아직 모르니까. 아니요, 엄마, 근데 엄마 아버지들이. 그런데 지금 이거 무슨 책이야 이거? 아무것도 없어? 별장. 넌 좀 이따 해. 넌 뭐해? 왜냐면요. 다음에는 방학 숙제를 없애가지고 놀기만 했으면 돼. 뭐하고 놀라? 아... 자전거 타고? 예. 자전거 타고 놀 수도 있고 뭐 밖에 나가서 친구들 놀 수도 있고. 또 은경이는 방학에 뭐가 제일 좋아?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은경이는? 생각하고 있는 중. 생각 좀. 너 네가 너는 뭐야? 저는요 방학 중에요. 제발 무슨 하지 말라. 제발 무슨 해라 소리 좀 집어치웠으면 좋겠어요. 그 할아버지는 뭔가 안 물어봐. 할아버지는 뭐예요? 할아버지는 뭘까? 알겠다. 애들이 안전하게 노는 거. 맞죠? 맞아요. 맞죠? 맞죠? 그 이상하게 그 뭐 나사가는 빠진 거 같네. 애들 데리고 어디 놀러 가는 거요? 갑시다 그래요. 가요? 그러니까 할머니하고가 아니고 네. 어떤 아줌씨하고 가는 게 아니고 응? 어디 술 먹는 팀하고 가는 게 아니고 네. 할아버지들끼리 가는 게 아니고 뭐? 누구? 예, 아이들이랑 가는 거. 이 할아버지 좀 정상 아닌 것 같지? 아니 정상인 것 같은데. 아니요. 이상하다. 할아버지 원래 애들 보는 거 싫어하는 거 아니었어요? 애들 엄청 좋아하지. 근데 여기 지금 우리가 몇 명이 앉아서 애들이? 4명. 근데 두 명은 더 껴져라. 뭐요? 제니하고 저기 저 줄리는 껴줘야 되잖아요. 앉은 거랑 마찬가지 아니에요? 아니 원래 애기 6명이에요? 송경이, 송은이. 또 누구? 송경이, 송은이. 우리 근데 없어요? 아니 많지. 6이나 되는데 이제 어리니까 다 와주세요. 송경이, 송은이는 너덜 또래고 네. 경찬이는 내일 미국을 가. 와 좋겠다. 우리 여선자는 미국을 가. 네. 경찬이 엄마랑 워싱턴에 가. 네. 그러니까 할아버지는 방학이 되면 말이야. 아이고 얘들 언제 방학하나 꼬박꼬박 너들과처럼 기다려. 네. 왜 기다릴까? 어디 놀러 애들 보고 싶고 놀아오고 싶어서 미국에 그치? 가고 싶어서 또 너들하고 어디 가고 싶어서 너들하고 뭐 이렇게 계속하지 말라고. 괜찮아. 저런 것도 찍어놔야 돼. 그래. 아니 나는 이때 이렇게 번데 없었지. 또 나중에 그럴지도 몰라. 코기 콧구멍이 비고. 그러니까 방학이 되면은 어린이들과 어디를 가서 놀. 왜 할아버지는 어린이들을 보면 좋아하는가 하면 어린이들이 착해. 그런데 문제가 어린이들이 공부 잘해야 이쁜 게 아니고 공부 뭐 조금 차이 나면은 그거를 또 미워하는 어른들 그게 내가 싫어. 공부 아무리 못하는 어린이들도 나는 보면 쟤는 엄청나게 이쁘고 착해. 왜? 그것은 우리의 미래이기 때문에. 그래서 세계를 가고 싶어. 미소, 현규, 뭐 저 운경이 이런 애들하고 미국도 가고 중국도 가고 그런데 일본도 가고 오스트레일리아도요? 어? 호주, 오스트레일리아도 가고 싶어. 한국에서 제일 멀리 진짜 우리가? 그 이제 그 멀고 뭐고 가까운 건 이제 이게 왔으니까 조금만 더 한 번은 이제 알거든. 우리가 이게 12시까지 아이고 12시까지는 좀 남았네. 이거 있으니까 이제 이걸 알게 되는데 이거는 말이야 보이세요? 이거는 색깔이 안 보이고 색깔이 안 보이는 거예요? 색깔이 그냥 이놈이나 저놈이나 비슷해. 근데 왜 세계를 알아야 된다고 할아버지가 할까? 한국사가 이제 그거 할아버지 웅장아 할아버지가 왜 세계를 알아야 된다고 할까? 아까 할아버지 자동차 얘기하다 말고 승용차 얘기하다 말았고 아, 맞아. 컴퓨터 얘기하다 말았는데 그거와 연관이 있는데 저요 지금 내가 질문하는 이유가 뭘까 우선? 애들 지적하려고 그러고 웅경아 왜 질문할까? 질문을 해야 이게 머리가 돌아가. 아 머리 그 머리 쇠바퀴가 잘 돌아가. 머리 쇠바퀴가 다 톱니바퀴가 돌아가. 톱니바퀴가 아니고 쇠바퀴 그게 아까 말한
세포가 뻗어나가는 거요. 그걸 안 물어보면 너희들이 그 흘신경을 안 써서 세포가 안 커. 그래서 물은 다음에 답을 주면은 그 세포가 악차 하고 팍 자리를 잡아. 할아버지 그래. 그래서 할아버지는 자꾸 질문을 해. 할아버지 그러면요, 그 저희 머리 돌아가는 톱니바퀴. 그 소리가 다 박박 들려나는 너들 머리 돌아가는 소리가. 그러면 톱니바퀴 기름을 넣어주시는 거랑 똑같아. 그렇지, 기름 쳐주는 거하고 똑같은 거지. 할아버지는 왜 세개 할까? 아까 그 말한 개인 자가용 컴퓨터하고 관련이 있는데. 뭘까? 이동수단, 그리고 의사소 종수단? 야. 그냥 틀려도 막 말해도 돼. 좋은 거예요, 또. 할아버지가 자꾸. 세계를 알아야. 자꾸 세계 소리 해. 이제 이번 방학은 주로 세계인데. 한 번만 해. 한 번만 뭐? 한 번만 해. 한 번만 말해. 그래. 뭐. 한 번만 뭐. 할아버지 하신 말씀인데, 세계를 알아야 뭐 여행 가든지 어쩌지 하셨잖아요. 그 세계를 알아야 여행을 가든지. 할아버지가 그 정도 얘기했으면 할아버지도 무식한 할아버지인데 그 정도를 말 안 했을 건데. 어떻게 했어요? 이거요, 아까 말한 할아버지 때에는 집에는 자가용이 없었다, 컴퓨터가 없었다, 텔레비전이 없었다. 그 공부해라? 아니지. 그런데 70년 만에 네. 70년도 아니지, 한 60, 한 55년 만에, 너희들만 13년을 빼면은 54년 만에 보니까, 너희들 12살, 13살 때 비교해서 지금 보니까, 세상에 없는 게 확 나왔는데 무엇인가 할 것 같으면은 컴퓨터야, 대표적인 게. 네. 대표적인 게 컴퓨터야. 그러니까 너희들이 앞으로 살아가는 세상은 어떤 세상이 될 것이냐. 디지털 세상? 디지털 세상, 정보통신 세상, 그거 너머에 뭐가 있다 그랬는데? 너머에 그거 지나간 정보, 어? 정보통신 했어. 정보통신, 디지털, IT 다 했어. 세계. 그게 세계화시대인데? 세계 IT라고 분명히 말했는데. 우주 시대가 오고 있어. 아, 스페이스. 우주와 그 스페이스 뉴스 우리가 하잖아. 네. 우주 시대가 너들은 살게 돼. 그리고 정보와 기술의 마지막에는 뭔가 하면은 영상. 영상 시대가 와. 지금 컴퓨터, 자동차, 무슨 뭐 텔레비전, 스마트폰 이런 것이 전부 다 영상과 연결돼. 영상. 이제는 영상 시대가 오면서 지구 앞에 우리가 어디 그저 우주 천문 반응이니까 지구가 어디서 떨어지나? 태양 나왔지? 네. 태양감이 뭐예요? 태양 이렇게 그 이렇게 돼가지고 보시냐? 그 잠깐 두 번째가 죽었는데? 아니 세 번째가 지고요. 너들 아직 안 배웠어. 태양이 이렇게 있으면 수성, 목성, 수성, 화성 세 번째가 지고요. 수성, 금, 아! 지구 그다음에 화성. 아. 그런데 지금 이미 미국, 러시아, 프랑스, 일본 이 나라들은 우주 공간을 차지를 해서 우주 정거장을 만들고 있어. 너들 바로 알게 돼. 지금 이 지구가 대폭발이 일어나면은 대폭발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다 죽지. 우주가 그럼 대폭발 징조가 나타나면 빨리 우주의 정거장에 가서 우리 살포를 만들어야지. 네. 달이나 화성이나 공간에. 네. 지금 우주 정거장을 만들고 있다고 했어. 없다고 했어. 만들고 있다. 어떤 나라가 만든다느냐? 미국. 맞죠. 그럼 우주 정거장 싸움을 하고 있어. 이 우주를 빙글빙글 도는 걸 뭐라 그래? 지구를 빙글빙글 도는 걸? 우주 정거장? 아니요, 네. 이거 도는 걸? 위성이라고 그러지, 위성? 네. 달이 위성이지? 네. 이거는 무슨 성이야? 행성? 네, 행성. 저 태양은? 항성. 그거 다 배운 거지? 네. 근데, 달은 위성인데, 사람이 쏴가지고 빙빙 도는 건 무슨 위성이야? 인공위성. 그렇지. 인공위성이야, 인공위성. 인공위성이 지금 지구를 빙빙 돌고 있어, 안 돌고 있어? 돌고 있어요. 돌고 있지? 네. 너희들이 살아갈 세상을 지금 내가 얘기하는 거야. 틀림없이 이런 세상이 바로 아주 금방 온다. 그럼 이거 인공위성에서 지금 지구를 내려다봐, 안 내려다봐? 내려다보죠, 형님. 500원짜리 동전을 알아본다는 거요. 저 인공위성에서 내려봐서 이 시계가 몇인가를 알아본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다 파악을 못해, 그렇지? 지금 이런 세상이야.
그럼 지구에 먹을 거리가 떨어지면 어디 가서 구해다 먹어야 돼? 우주. 우주에 먹을 거리가 있나 없는 걸 가서 찾아야 되지? 네. 근데 이게 우주 시대가 와.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지금 세계사를 가르치질 않아요. 이게 중학교 3학년, 중학교 2학년, 중학교 1학년 이게 사회책인데 우리나라에 이 세계사를 안 가르친다는 것이 이게 가슴을 치고 통탄을 할 일이에요. 이게 세계사를 안 가르치면 안 된다고 우리 어린이들한테 이거 문교부에서 내 말 진짜 이거 흘려들으면 큰일 나요. 이거 문교부에서 이거 안 해야 돼. 우리 애들을 말이야. 세계 속에서 우리 애들을 살리려면은 세계사를 가르쳐야 돼. 이렇게 이번 방학에 이제 특강을 하려고 하는 게 이 세계사 특강이야. 세계사라는 거는 우리나라 역사를 볼 것 같으면은 1945년 무슨 해가 해방되던 해요. 해방되던 해에 세계사라는 말을 안 하고 문화사 이렇게 해서 책이 만들어서 문화사. 세계사라는 말이 있었어 없었어? 없었어요. 근데 미국에서는 이미 이건 우리 해방될 때인데 미국에서는 이미 1958년 7년 전에 58년에서 76년 사이 그 우리나라보다 몇 년 전이요 이것이 한 30-40년 전에 젊은이들에게 국가의 틀을 넘어선 진정한 세계사를 가르쳐야 한다고 하는 주장하는 학자가 나와가지고 세계사 학회라는 게 만들어졌어. 세계사 학회라는 게 만들어지기 시작하고 학술지가 계속 나오기 시작을 했어. 근데 한국에서는 세계사를 쳐다도 안 보고 해방되면서 45년, 46년 사이에 문화사라는 걸 가르쳤어. 국사, 그 국문학, 영문학, 무슨 뭐 역사학, 그런 학을 가르치는데 문학과 국어를 합쳐서 문학이라고, 국문학이라고 했는데 이렇게 학문이 없었던 시절에 문화사라는 걸 가르쳤다가 박정희 대통령이 집권을 하고서 서양문화사, 동양문화사로 갈랐어. 동양문화사, 서양문화사로. 그러니까 지금 아빠들은 다 뭘 배웠느냐? 문화사를 배웠어, 문화사. 서양문화사, 동양문화사. 아빠들, 너 아빠나 너나 아빠나 다 서양문화사, 동양문화사를 배웠어. 그것을 그나마도 1974년부터는 이거를 한국사에다가 집어넣어 버렸어. 한국사에다가 세계사를 집어넣어 버렸어. 근데 한국사를 하려면은 이게 원래 세계를 알으려면은 이 아까 말한 태양서부터 저 명왕성 해왕성까지를 뭐라 그래? 태양계라 한다 그랬지? 네. 태양계라고 한다 그랬지? 네. 그걸 거대사라고 그래 여기서는. 여기 저 세계사 위에 거대사라고 그래. 세계사는 지구 요거를 세계사. 세계사. 그런데 세계사를 반으로 나눠서 서양사, 동양사로 했는데 이거는 우리는 그보다 작은 한국, 요 한국만을 가리키는 한국사로다가 줄인 거야. 한국사로. 동양사, 서양사에서 한국사로 줄인 거야. 한국사도 보면은 단군시대, 고구려시대, 고려시대, 신라시대, 백제시대, 조선시대 그거를 고대, 중세, 근세 이렇게 나누어. 그래서 현세 이렇게 나누어. 그러니까 이것을 한마디로 말해서 교육부에게 내가 말하는데 애들을 우물 안에 가둬놓고 우물 안에 얘기만 해주는 거예요. 세계 이야기를 안 해주고 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이 세계사는 고등학교에 가면 배우고 있는데 고등학교에서 사회책도 좀 가지고 왔어. 그런데 필수가 아니고 꼭 배워야 되는 게 아니고 배우고 싶은 사람만 배워라는 걸 뭐라는가 하면 선택 과목이라고 해. 그래 따라해봐. 선택 과목. 선택 과목. 선택 과목. 그것도 꼭 배워야 되는 건 무슨 과목? 필수 과목. 필수 과목. 응. 배워도 되고 안 배워도 되는 건 무슨 과목? 선택 과목. 선택 과목. 그러니까 세계사가 지금 선택 과목에 들어가 버렸어. 좋네. 그러니까 좋은 게 아니라 우리 애들을 다 무식자로 만들어버린 거라. 아, 네. 대한민국 교육부가. 근데 지금 세계사를 모르면 왜 안 되느냐. 지구를 모르고 지구의 역사를 모를 것 같으면 나를 몰라. 결론은 지금 여기 아이고 이거 딱 붙었네. 자 그러면 이걸 한번 봐보자. 세계 아이고 이거 안 나왔네.
세계에서 제일 큰 나라가 이게 무슨 나라일까요? 러시아. 러시아 그거 어떻게 하는 거야? 아, 내가 모르겠는데. 아니, 러시아, 러시아가 제일 크지 않아요? 어, 너도 말하려고 그래. 괜찮아? 네, 그 나라. 너도 말하려고 그랬어? 응. 어, 러시아요, 러시아. 러시아가 제일 커. 근데 러시아 다음에 어느 나라가 그래요? 미국 아니요? 아니고. 어. 이제 맞춰봐. 아, 예. 너는? 중국. 오스트레일리아. 아니고. 한국, 아니지. 아이고, 한국은 뭐. 지대서 찾자. 캐나다. 캐나다. 캐나다가 2등이요. 아빠 고마워. 너 캐나다 소리 하려고 했어? 아니요. 생각 못했지, 너도 운경이도. 아빠 고마워요. 생각 못했지. 근데 캐나다보다 더 큰 게 있어. 아, 뭐야, 이게. 소련보다, 아니, 지구에서. 소련. 아. 러시아보다 적고 캐나다보다 더 큰 게 있어. 뭐예요? 근데 아버지도 몰라. 우주. 아, 우주는 아니고 지금 우주 지구 얘긴데 왜 우주 얘기로 돌아가? 그게 뭐예요? 지금 이 동구 대서양. 이 동구 막 대서양은 그 5대양 6대지라고 다른 거요. 아시아. 아시아라는 건 그 5대 6대 주에 들어가니까 틀리고. 나와봐요, 주. 자, 세계에서 제일 큰 나라가 어디? 러시아. 그 다음에 여기요. 캐나다. 그 한국은 요것만 하니까 뭐 말할 것도 없지. 말할 것도 없어. 그것도 크지? 네. 근데 러시아, 캐나다, 미국, 브라질, 중국 이런 식으로 가는데 네. 순서가 이거 지금 여기 이거 지금 여기 동공에 있는 땅이 있어요. 이게 좀 붙어가지고 이거 안 나오는데. 어, 보인다. 아, 보여? 여기 그 카운트네. 네. 이게 이렇게 커요. 보여주세요. 이게 뭘까? 아, 나무요. 그냥 나. 나무도 때려. 무슨 때려 커. 근데 이게 나라가 없어. 주인이 없어. 우리 거야. 지구상에 주인이 없는 땅이 적어요. 아, 그러면 우리나라.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세종지지를 거기 가서 만들어서 우리 땅을 지금 차지하고 있어. 남극 대륙이 우리나라의 몇 배냐? 배가 한 50배 돼. 와. 그럼 여기에 지금 뭐, 남극 대륙이 뭐가 있을까? 북극고. 남극의 펭귄이지. 아. 북극에는 곰이고. 근데 이게 이 땅이 얼음 땅이요. 근데 얼음을 깨고 나면 이쪽에 이속에 땅이 나와 안 나와? 아니요. 나와. 나와요? 나와요? 나오지. 아니 우리가 지구 배웠잖아. 지구가 뭐라 그랬어? 달걀 껍질이라 그랬지? 네. 네. 이 껍데기가 얼마라 그랬어? 몇 킬로? 30킬로라 그랬지? 네. 30킬로 밑에는 뭐예요? 흰자. 흰자가 뭔지 있지? 멘틀이 있지. 그 제일 속에 들어가면 노른자가 있다 그랬잖아, 마그마. 네. 어. 그런데 이게 얼음은 30kg가 아니요. 3m, 30m 그 정도요. 그 밑에는 다시 땅이 들었어요. 그 땅 속엔 뭐가 들었어? 흰자가 들었어, 계란. 맛있겠다. 흰자가. 그 멘틀이라고 하는데 나도, 할아버지 이거 박사인가? 아니요? 아니잖아. 뭐 할아버지 뭐 틀릴 수도 있는데 틀리는 말은 안 하지. 아는 것만 얘기하니까. 그런데 내가 왜 이 얘기를 하는가 하면 이 남극 대륙에 우리나라가 얼마나 크냐? 나는 안경을 안 보여. 어. 여기요. 어, 보이네. 이렇게 돼. 제가 안 보여요, 할아버지. 이게, 넌 안 보이지? 네. 이게, 네. 이게 170만 제곱킬로라면 네. 우리나라는 남한이 10만 제곱킬로예요. 10만 제곱킬로. 남북 합쳐서 23만 제곱킬로인데 넓이로 얘기하는 게 제곱킬로미터는 170만 제곱킬로에 10만이면 몇 배나 커? 어, 5천만 배? 5천만 배 아니면 170 나누기 10 하면 17만 배 큰 거 아니오? 어, 그런가? 응. 어. 그래요? 근데 저 캐나다는 한 100만 대. 근데 이게 140만이야, 지금 이놈이. 이게 뭐예요, 이놈이? 이놈이요? 남극대륙. 남극대륙. 그 남극대륙 우리가 가야 되겠어, 안 가야 되겠어? 가야 돼요. 갔을까, 안 갔을까? 가겠죠? 뭐가 갔을까? 그 사람들. 세종기지가 갔어. 거기 가서 땅을 무한대로 맡아놓고 있어. 그럼 여기 우리나라 될 수도 있겠네요? 거기 가서 깃발 꽂으면 우리 땅이요. 세계에 주인이 없는 나라요. 아직 사람 못 살아. 이거 그럼 우리 땅이에요? 아니, 우리 여기서 여기에 이거를 네. 이만큼은 미국이 가지고 이만큼은 이거 가지고 아직 임자가 없어. 그럼 이거 다 우리 땅 될 수도 있겠네. 우리 땅 될 수도 있지. 네, 할아버지. 그래서 땅이 많으면 왜 좋을까?
아니 뭐 이거도 만들 수도 있고 막 조상이 말리면 막 도로도 많이 생기고. 그렇죠. 그럼 이제 지도 한번 보자. 지도. 지도 이거 이게 이 색깔이 무슨 색깔이냐 지금? 보라색. 보라색이 어느 나라예요? 그 러시아. 이거 이거는 노란 거나? 이거 노란 중국 거. 중국. 중국은 뭐가 지색이냐? 중국이요? 중국 여기 있어. 고리. 응? 올. 이건 곰대가리가 지생이지 않죠? 곰대가리. 어, 이거 뭐 소대가리야, 곰대가리요. 소대가리. 그 닭이 어떻게 지겨운 대가리가 이상한 게 생긴 닭도 같고 발이 있네, 발이 없어. 아, 발이 우리 한국가장 치면 발이 있는데? 근데 할아버지가 왜 이런 이상한 얘기를 할까? 너들 머릿속에 이렇게 백희라고 하는 거요. 그런가? 근데 맞아요. 그 저희 반 선생님이 한국은 무슨 호랑이처럼 생겨가지고. 호랑이야. 어, 토끼 같이 생겼다는 사람도 있고. 네. 근데 미국을 또 이렇게 보면 장어 같아. 뭐가 잘 생겼어? 저 이게 미국이 초록색이 미국이지? 버스처럼 생겼어요. 버스처럼 생겼어. 아니 저쪽은 백. 왜 그런가 하면 이런 거를 저 운경이 잘 봐도 멧돼지가 생겼어? 네, 근데 여기를 보면 말이야, 미국에. 네. 여기를 보면 우리나라 여기 꼭대기하고 똑같이 생겼는데. 오! 우와! 그렇게 생긴 것 같지 않아, 동부? 네, 그런 것 같아요. 미국은 이 동부가 부자고 여기는 빈국은 안 돼요. 동부가 어딜까? 동부! 지도 볼 적에 우선 이거부터 봐보자. 동서남북. 더 월드. 동서남북이 남쪽이 어디야? 남쪽이요? 동서남북. 여기요. 지구는 세계 공통으로 내 뱃속에 있는데 아래가 남쪽이요. 그 위에가 북쪽이요. 그 남극 어디 있어? 남극이요? 남극. 응. 이쪽이요. 북극은 어디 있어? 예. 더 월드 사이. 동쪽은 어디 있어? 동쪽은 뉴트라이크. 오른쪽이 동쪽이요. 네. 지구는 뭐를 회하는 중이요. 서쪽은 어디요? 저기. 그 중국은 우리나라에서 서쪽에서 동쪽에서? 근데 지금 우리나라 은경아 어디 쪽에서? 중국 우리나라에서 자 지도는 무조건 아래가 무슨 쪽? 아래가 남쪽. 남쪽 방위표가 써있으면 그 방향이 바뀔 수도 있잖아요. 어 방위표가 써있으면 바뀔 수도 있어. 근데 세계 공통은 남쪽은 밑에야. 그러니까 미국은 어느 쪽에 있어? 미국은 어쩌면 동쪽에 있지. 동쪽에. 네. 동쪽하고 미국하고 사이에 뭐가 이렇게 큰 게 있냐? 시퍼런 게. 예, 아, 바다. 뭔 바다? 얘가 뭔 바다냐? 가야겠어. 잠시만요. 저희가 이거 동해. 동해죠. 요가 동해지. 동해지? 네. 이건 일본하고 사이가 동해잖아. 아, 네. 이거를 너들이 게임을 할 게 아니라 세계 지도로 손바닥 같이 이렇게 이걸 머릿속에 넣어놔야 돼. 왜 넣어놔야 돼? 미사야? 왜 이거 세계지도를 눈 속에 담아놔야 돼? 왜냐면 그걸 알아야지 나중에 한국사도 할 테고. 보여주세요. 그 세계화 시대이기 때문에 그런 거야. 너희들이 살아갈 때는 할아버지가 사는 세대하고 세계가 그냥 이웃같이 다니는 세월이 와. 그래서 이걸 알아줘야 돼. 자, 이 나라는 무슨 나라냐? 나라요? 거머리 달라붙듯한 나라야. 이게 뭐냐? 베트남! 베트남에서 지금 우리나라에 시집을 많이 와, 나. 많이 와요. 베트남 친구가 많이 와. 여기서 오는 거예요, 일로. 근데 지도를 볼 적에는, 지도에 보면 이제 색깔이 틀린 거는 뭔 뜻일까? 나라가 틀린 거야. 맞아요. 나라가 틀린 거야, 나라가. 그럼 왜 여기 색깔이 똑같은 세 개는 있어요? 요거는 이제 그 성이라고 충청남도 북도 하는 식으로. 요거는 중국 내에서 뭘 표시하느라고 색깔을 틀리게 칠해놓은 거예요. 할아버지, 대한민국 연두색이잖아요. 미국도 연두색인데요. 아니, 그게 아니고 여기서 네. 여기서 이 색이 색으로 겹치지 않게 해야 경계가 구분된다고 해서 해놓은 거지. 아. 연두색이 대한민국이고 그 뜻이 아니요. 네. 그런데 이걸 보면은 이제 지도를 보면은 잘 보면은 가운데 이렇게 줄이 가 있다. 네, 선발선은 아닌데. 선발선이 아니죠. 선발선은 아니죠. 세상에. 뭘까? 이거 꼭 이런 거를. 아, 잠깐만. 아시아 넘어간 쪽. 이쪽까지가 아시아 쪽. 맞았어. 여기가 아메리카. 맞았어. 이쪽까지 왔어. 다 넘어가서. 그게 네가 받은 게 아니라 얘가 받았어. 에이!
저게 날짜 변경선 좀 따라해봐. 아, 날짜 변경선. 아 맞네, 날짜 변경선. 어, 그러니까 아메리카 그건 정답이 안 돼서 얘가 아. 얘 말이 맞았어. 근데 이게 비행기가 타고 이리 가면은 네. 여기는 지금 네. 우리나라는 2일이지? 네. 미국은 지금 며칠이요? 이거 하루가 즐거 1일이요? 1일. 날짜가 이거 날짜 경계선이 이쪽에는 1일이고 이쪽에는 2일이다 이거요. 뭐 해가 이렇게 됐는데. 어, 그러니까 또 왜 그러고 날짜는 왜 생겼을까? 네? 지구가 이놈이 돌아가다 보니까 이놈이 어느 쪽으로 돌아가? 지금 돌려봐. 그렇게 돌리면 해가 서쪽에서 떠요. 아니, 그렇게 돌아가야 해가 여기서도 동쪽에서 떠. 어, 또 오른쪽으로 돌아가야 돼. 그것도 잘 봐도 생각해야 돼. 야, 근데 지금 그러면 이거 미리 줄이 왜 가냐? 야, 이것도 그거 날짜. 아닌데? 이거는. 이건 너들이 이거 바로 배울 건데, 너들이 아직 학년이 안 돼가지고. 이거는. 지구에는 보면은 자전거학이야. 어? 자전거학이야. 지구에는 보면 이렇게 줄이가 있어. 네. 이렇게 줄이 쭉쭉 펴 있어 네모지게. 네. 이걸 뭐라고 따라봐? 날줄 시줄. 날줄 시줄. 경도 위도. 경도 위도. 이게 날줄은 가로로 간 거고 시줄은 세워진 거예요. 저 세로로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무언 줄에 말하자면 시줄이지 시줄. 그 우리나라가 날짜 변경 시간 변경선이 동경 135도 돼 있다고 한번 얘기했지? 네. 그러니까 일본하고 우리나라 사이 여기 135도 그 옆에 135라고 써 있냐? 안 보여. 일로 올라가. 135 요쪽이지? 저 요쪽이 135. 너 어떻게 봐? 올라가면 되죠. 올라갈 거. 그러니까 지도 보는 거를 이제 배우면 이게 지도가 보여. 이게 왜 그런가? 너들 빨리 배워야 돼. 나 빨리 배워야 될 이유가 있어. 너들은 왜 앞서가야 되니까? 아 앞서가야 돼. 여기 닿으면 여기 닿으면 여기. 올라가. 올라와봐. 여기 올라가면. 공격이 올라와봐. 올라와 괜찮아. 안 깨져. 여기 우리 아빠. 빨리 올라와. 여기 우리 아빠까지 올라가면. 보여 안 보여? 여기 몇 도야? 여기 얼마라고 쳤어? 135. 나 안 보여. 135. 보냐 공격? 공격이 너무 나쁜 거. 120도야. 135요. 여기 135. 뭐가 135? 네, 그럼 135가 어떻게 맞춰 있어요? 이렇게 맞춰 있냐? 아니요. 아니요. 이렇게. 어. 아빠 지금 뭐 하는 거야? 이렇게 맞춰 있어? 네. 공격만 보이냐? 아니. 약간 이렇게 내. 공격 보여 내려봐. 내려가 다 자리가 안 들어. 네, 이렇게 돼 있어. 이렇게 돼 있다. 이걸 내가 안 움직여서. 네. 우리나라는. 네. 해가 여기서 뜨는데. 네. 아직 해가 안 떴는데. 네. 요걸 일로 옮기면은 우리가 늦게 일어나도 돼. 한 시간을. 그 네. 얘기를 한번 했지. 네, 했어요. 이거는 하죠. 한번 했지. 네. 그러니까 이거를 여기에 보면은 또 여기 글씨 또 써 있어요. 뭐라고 써 있냐, 여기. 현기만 봐. 현기가 눈이 제일 나. 뭐라고 써 있지? 45요. 요건? 30. 우리나라는 38선 소리 들었니? 맞아요. 38선. 38선이 뭐예요? 그 북이랑 남이랑 이렇게 딱 선으로 해서 그쪽으로 넘어오지 말라고. 그게 남북 분단선이요, 분단선. 네. 이게 40에서 40 밑에가 요가 38선이지? 여기 금이가 있지? 네. 조변 북한이지? 네. 이게 무슨 숫자인가 하면은 저것이 위도라 그래. 북위 38도, 48도. 북위 해봐. 북위. 위도. 위도. 경도 해봐. 경도. 동경 135도. 동경 135도. 서경 135도. 서경 135도. 그럼 지구가 총 몇 도까지 있을까? 140도? 200도? 아니 이게 동그란 거는 몇 도라고 하면? 360도까지 있는데. 360. 아 배웠지? 네. 360. 반을 가려면 180도씩이지? 네. 삼각형. 그렇지. 180도씩이지? 네. 그러니까 180도면은 자 요 180도씩인데 180도 반쪽은 무슨 경? 서경. 반쪽은 무슨 경?
동경. 동쪽에 경도라고 동경이요. 그리고 서쪽에 경도라고 서경이요. 그러면 지금 미국은 서경이요, 동경이요? 미국은 서경. 서경. 그래서 막 미국 사람들이 저희 아빠한테 들었는데, 막 미국 사람들이 막 우리는 막 그 도시처럼 있잖아요. 근데 막 서경 사람들은 막 걔를 막 엄청 아껴가지고 막 우리를 무슨 미개인이라고 부른대요. 서양 풍속. 네. 그런데 이거 1도가 이것도 알아도 다 메모해야 되는 것들이요. 이것들은 메모하겠니? 네? 지구가 몇 도예요? 지구가 360도. 360도에서 반쪽을 갈라서는 몇 도예요? 180도. 180도지? 네. 그러면 반 가는 것을 이것을 이것도 와야 된다. 여기가 아이고 이게 이걸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이걸 적도라고 그래. 적도. 적도. 따라해봐. 적도. 적도는 빨간 선이라는 뜻이요. 이게 제일 더운 나라야. 어디요? 영도. 이게 영도야. 보여주세요. 그래서 아 이게 또 있잖아. 이거. 아니, 세계에서 이 나라가 여기 나는 나라가 제일 더워. 이거 아마존강 있고 뭐 이런데 이거. 영도 진짜 여기다. 영도 써 있냐? 여기. 아프리카 정도야. 아프리카가 제일. 아프리카 여기 영도지. 우리나라는 어디 가서 북쪽으로 올라갔지? 네. 북위로. 그럼 여기서 1도로 옮겨갈 때마다 이게 111km씩이야. 안 보여요? 선생님, 우리나라는 몇 도가 있냐? 130도. 130도에 가서 120, 한 7도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아니, 128 38선으로 갈라져 있으니까 조금 내려오지. 38도가 안 되지. 이건 경도 얘기고. 그래요? 경도 위도가 틀려. 경도 위도 설명해 볼 사람. 경도 위도 설명해 볼 사람. 경도 위도 설명해 볼 사람. 웅경아, 경도하고 위도하고 설명해봐. 못하겠어? 그게 뭔지 모르는데. 경도는 동경, 서경 하는 게 경도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위도. 위도는 북이 남이.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영도에서부터 여기까지 올라가면 180을 반으로 나눠서 이게 꼭 지점이 몇 도일까? 그래요? 이는요 분명히 90도일 거예요. 그렇지. 반으로 나눠서 90도지. 그 북극점은 이건 90도야. 네. 일로 내려가면 이건 북이요 남이요? 예요. 이부로는 남이요 남이. 아 할아버지. 할아버지. 아니요. 이건 시작도 못하고 오늘 끝나게 생겼네. 이게 뭐 세계사 시작도 안 한 거야지. 지도를 하고. 그러면 이 밑에 남극은 남이요 북이요? 남이요. 이해했어? 이해했어? 네. 난 남극이랑 딱 나왔는데 그걸 못 맞추면. 그 북극은 북이요 남이요? 북이요. 대한민국은 북쪽 북이요 남이요? 자 그럼 미국은 북이요 남이요? 남. 그거 환장하네. 아 언제 남이요 적도가 영도가 여기 있는데 북쪽으로 있는데. 이해를 했어야지. 맞추는 게 문제가 아니야. 북 아니에요? 미소야. 네? 미국은 북이냐 남이냐? 남. 지금 브라질에서 월드컵 했지? 예. 월드컵 하는 북한은 저 브라질은 지금 여름이요 겨울이요? 겨울. 아니지. 겨울. 북반구가 여름이면 남반구는 겨울이요. 어? 어디? 이거 이런 걸 이해를 한다는 게 어려워요. 아니, 자 우선 봐보자. 어디가 영도냐? 영도가 여기 있냐? 여기가 영도니? 야 뭐야? 여기가 영도예요. 여기? 네. 여기? 아니 그게. 여기가 영도예요? 네. 자 이제 앉아봐. 이것부터 이렇게 쫙 영도로 이렇게 간단 말이야. 네. 여기는 무슨 지방이야? 영도 지방. 열대지방. 아 열대지방. 아주 더운 나라. 그럼 이쪽에는 무슨 이? 남쪽으로니까. 남대지방? 남이 몇 도로 나가고 이후로 가면 북위가 되는 거요. 그러면 미국은 북위요 남이요? 북위. 북위지. 그럼 대한민국하고 미국하고 줄이 같아, 안 같아? 같아요. 아, 같아요.
이걸 위도가 같잖아. 네, 같아요. 아, 이거 봐봐, 네 눈으로. 나는 눈이 어두워도 40도가 이렇게 똑같이 대한민국을 지나고 지나갔어요. 여기. 저도 이렇게 봐봐. 같지? 그렇지. 어, 대한민국 어딨어? 여기 있잖아. 여기 코리아 센네. 거기 북쪽 가면은. 같아, 안 같아? 워싱턴이. 같아요. 그러면 미국이 여기하고 온도가 같을까? 다를까? 같아요. 같은 집안이요. 미국하고 한국하고가 지구상에서 미국, 일본, 한국, 중국, 요 나라들이 같은 온도대요. 똑같은 온도대요. 세계사 가기 전에 이걸 개왕 파악하는데 이렇게 하루가 걸리니. 그리고 할아버지. 어. 그런데요. 어, 질문 있으면 해봐. 그 미국이랑 한국이랑은 다르잖아요. 한국이 아침이라면 미국은 밤이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그거는 경도 차이지. 아, 경도. 날짜 변경선. 아. 시줄 차이. 지금 나는 날주를 얘기하는 거야. 위도. 위도 경도를 얘기하는 거야. 그런데 적도에서 1도가 가면은 이게 자. 여기도 1도고 여기 90도에 가면 1도가 하고 180도하고 한테 붙었겠지? 네. 주위, 그지? 네. 그러면 꼭지점에는 거리가 0이지? 네, 네. 이게 지금 지구가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여기 태양빛이 여기 가, 안 가? 이게 뷰팅이라 안 가요. 네. 그래서 이거 얼음덩어리가 된 거예요, 이게. 그 0이 0도예요. 근데 여기서 1도를 가면 111km야. 111km면 얼마나 될까? 현균해지까지 여기서 3km지? 네. 1km 정도? 아, 1km? 1km? 그러니까 111km야. 111km면 서울까지 대전에서 150km거든? 나 그러면. 그러니까 1도가 110km씩이요. 그런데 지금 여기는 1도가 몇 km일까? 1도가? 이제 바보 만드는 질문이요, 이게. 아. 자, 적도에는 1도가. 네. 동경 1도에서 2도까지 사이가 111km요. 그래서 180까지 갈 것 같으면 2만 킬로. 지구 둘레가 4만 킬로라고 했지? 네. 들었어요. 들었지? 그럼 절반이면 2만 킬로지? 네. 그 2만 킬로에 180도까지 있으니까 111km씩이야. 111km에 1도당. 근데 요 꼭지점에 가면 몇 도, 몇 킬로, 몇 킬로일까? 어, 여기는 한, 3,000? 네. 아이, 붙었다 그랬잖아. 180개가 다 붙었다고. 180km. 180개가 다 같이 붙었어. 그럼 1km? 아니, 아니. 몇 킬로? 1km. 땡이죠. 땡은 한 0점이죠, 뭐야. 1km다. 아니요. 뭐야? 92점 정도네. 1m 50! 99.9. 아하! 1m 50. 0이라고 했잖아, 0. 0km요. 그 여기, 그러면 여기서 적도 여기는 1도당 몇 킬로씩이요? 다시. 111킬로씩이요. 몇 킬로라고 했어, 여기 적도에는? 1도당 몇 킬로씩이라고 했어? 111킬로. 그럼 남극에 가면 이거, 남극 꼭지점에 가면 1도당 몇 킬로일까? 0킬로. 0킬로요, 그것도. 다 이렇게 붙어 있으니까 0킬로요, 그치? 0킬로. 아, 맞아, 참 웃기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북이 참고로. 북이 몇 도? 북이 140도. 응? 그 48도. 40도 38선 있다 그랬잖아, 대한민국에. 네. 38선 있잖아. 아, 여기 있네. 어디 갔어, 여기? 어, 있다. 응. 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1도는 얼마일까? 근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111km인데 여기서부터 10km도 111km가 아니겠지? 여기 가면 0km니까. 네. 여기 중간에 따고 하면 90도에 가면 얼마가 될까? 90도에 1도, 네. 1도당. 네. 111이 2로 나눠질 거 아니야? 반으로 가면. 네. 그 45도에 가면. 아, 이 지도 보는 걸로 배워야 돼요. 45도가 돼요. 이거 45도야? 아니, 너 힘겨, 너 돌아. 45도냐, 이거? 여기서도 보이는데? 응, 몇 도야? 45도. 근데요? 여기가 30도. 여기 40, 40, 여기 되는 거야. 여기쯤 돼? 여기가 45도예요. 저거 45도야? 네. 어, 알았어. 여기가 45도잖아. 그러면 여기는 0도지? 네. 응? 이후에는 또 90도지? 여기가 45도지, 절반. 네. 이게 111km씩이라 그랬지? 네. 1도당. 네. 1도당, 그지? 네. 그럼 여기는 여기. 111km가 아니라 이건 0km라 그랬지? 네. 그러면 여기는 몇 km가 될까? 45도에요.
45도에는 절반이니까 112도. 아, 뭐요? 42도의 반이요? 북이 45도는 네. 1도당 몇 킬로냐? 111킬로의 절반이잖아. 111킬로면 55.5킬로잖아. 저한테 그런 거 잘 안 배웠어요. 안 배운 걸 배우는 거지. 지금 내가 배운 걸 가르치려고 여기 왔냐? 배우. 아, 그래요? 참나 이거 환장하네. 180이 아니고 111킬로의 반이야. 내가 이거 왜 하느냐? 대한민국 위도로 맞추면 1도당 88킬로라는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111에서 111을 바로 나누면 0도에서 90도 사이 절반이 45도지. 네. 45도는 0도에는 0km고 0도에는 0km고 90도에는 여기는 111km고 90도에는 0km라 그랬잖아. 그럼 절반이면 155.5km가 아니야. 그런데 대한민국에서 똑바로 가면 1도당 얼마 가면 88km인가 그래. 88km 대략. 그래. 자 그러면 네. 지구를 대한민국에서 미국으로 이렇게 갈 때 네. 여기 적도에서 적도로 돌아갈 때 길이가 다 틀리지? 네 당연히 그러니까 햇빛이 비치는 양도 다르지? 네 양도 당연히 다르겠죠. 하여튼 지구 보는 거 지금 몇 가지 배웠는가 설명해봐. 현재 일어나서 뭐 배웠어? 지구 보는 거. 지구 보는 거요? 이거 들고 설명 한번 해봐. 이거 어떻게 배우는 거야? 지구 보기. 참 지도 보기 배운 거. 화이팅. 애들한테 잘 설명해줘봐. 오늘 내가 배웠는데 친구들한테 설명해줘봐. 지도를 보니까 이게 지도가 이렇다. 설명해봐. 네가 나와서 먼저 해봐. 네가 사항이니까 네가 먼저 해봐. 아, 지도 보는 거 배우고 설명해봐. 오늘 처음 배운 거. 지도를 보고 배운 거. 아, 지도를 보고 배운 거요? 자, 가장 이상이 좋다. 그렇지. 뭐 배워? 이거 왜 들어가 오지? 지도에는 별게 다 있어. 시간을 얘기하는 거요. 그 시계가 여기 몇 시면 여기 몇 시도 하는 걸 얘기하는 거요. 시간이 선에 따라 달라지는 것도 알았고, 이 선에 따라서. 날짜 변경선이라래. 날짜 변경선이 있음으로써 날짜가 달라지는 것도 알았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동서남북 있잖아요. 동서남북. 막 배웠고. 아래가 뭐예요? 아래요? 남쪽. 위에. 북쪽. 오른쪽. 오른쪽 그 동쪽 맞죠? 왼쪽이 서쪽. 서쪽. 중국은 우리나라 어느 쪽에서? 여기요. 중국이 해가 우리나라 먼저 뜰까 나중에 뜰까? 나중에. 나중에 이제 미국은 먼저 뜰까? 먼저. 동쪽이니까. 동쪽이니까 뭐, 더 빨리 뜨. 그런데 날짜 변경선에 걸려가지고 하루 늦게 또 저 뒤로 돌아가서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빨리 떠. 네, 그래요? 여기가 제일 빨리 떴는데 여기가 세계에서 제일 빨리 해가 뜨는 데가 이걸 뭐라고 하는데? 얘가 이걸 뭐라고 하는데? 얘요? 동해안. 아니 무슨 섬이요? 그거가 제일 빨리 떴어. 속도. 그 이제 그리고 미국은 일로 돌아가서 나중에 그러니까 하루 갔는데 오히려 그래서 뭐 배웠어? 줄 배웠지? 네. 뭔 줄? 삼팔선 배웠고 우리나라 삼팔선 왜 배웠어? 남과 북을 서로 나누기. 그건 뭔 줄이야? 삼팔선. 삼팔선이요? 무슨 줄? 그 38도 있다고 해서. 38도가 아니고 38도. 38도인데 38도가 뭔 위요? 북이. 아저씨, 정신 차려. 북이 남이 배웠잖아. 네. 그리고 영도는 어디요? 영도요? 있죠. 영도? 그건 영도가 안 되고 그건 90도인데. 아, 영도요? 영도는 진짜 적도가 영도인데. 잠시만요. 근데 이게 내일부터 계속 숙제로 나와요. 내일부터 이런 걸 알아야지 얘기를 합니다. 영도요? 아, 영도 여기 있다. 영도 어딨어? 영도는 저 대개지도에 있지. 여긴 없어요. 여깄다! 그렇지. 영도는 적도라 그랬잖아. 적도. 저 지구만에 영도 어디야? 제가 찾을게요. 아, 뭘 찾아? 여기 줄을 딱 쳐놨는데 이게 영도. 여기 있잖아요. 아니, 지난 거 이게 영도예요. 이게 영도예요. 반쪽을 붙여놓은 건데 영도예요. 이거 아니에요? 아니, 이 줄, 여기 이 줄, 요 하얀 거. 이 줄이 영도 줄이요. 그럼 아까 전에 이거는 가짜 벽이에요? 거기 아니 이게 영도를 표시해 놓은 줄이요. 지구의 반쪽으로 가라는 거. 네, 자 그러면 현규 뭐 배웠어? 제가 나 아는 것 중에서. 내가 아는 것 중에서.
아는 것 중에서. 어, 그러니까. 어, 아, 할지 그건. 근데 한 것도 해봐. 한 것까지 포함해야 돼. 아, 그러니까. 아, 어, 그 미국과 우리나라는 그 북쪽에 있고. 어, 그렇지. 북반구. 북반구고. 어, 그리고 북반구라 그래. 북반구. 그리고 오스트레일리아나 브라질은 그 남반구. 네. 그 그리고 어, 이제 어, 어, 아니야, 또 배운 거. 그, 그리고 남극이, 남극이 그 캐나다보다 조금 더 크다는 걸 알았어요. 어, 캐나다보다 한참 커. 저도 있어요, 두 개. 뭐. 두 개도 하나. 두 개도 해? 해봐. 근데, 쓸데없는 얘기 할 수도 있어요. 쓸데없는 얘기도. 근데 할아버지가 하신 거니까 그래도 할게요. 해봐, 네. 저기에서. 자, 자, 야, 자. 네, 한국이 여기 있죠? 여기, 이거 할아버지 많으니까 뭐라 그러지 싫어하지 마세요. 해봐. 어, 한국하고요. 어. 미국이 어디 있어요? 미국, 미국하고 여기 한국하고요. 위에 그, 여기 얘기라 해야 되나? 어, 어, 북쪽, 북쪽 똑같다고, 그렇지. 똑같다고 하는 거고요. 어, 그것도 할 얘기 많은 거예요, 그것도. 아. 그거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 네. 지도를 누들 눈에 박으라고. 팍! 그러면, 아, 이거 어디다? 미국은 어떻게 생겼다? 이걸 박으라고. 저장하라고. 네, 또 알았어요. 또 알았는 거야. 여기 아시아 다음에, 어, 저기 그, 남대륙? 남극대륙? 남극대륙? 맞나요? 거기가, 어, 얘, 얘보다 작고 캐나다보다 크다는 걸 알았어요. 그럼 내가 한 건데. 그래, 그래, 맞아. 아, 얘 했었어? 했었어. 러시아보다 작고 캐나다보다 크다. 그게 무주공산이다. 주민 없는 나라. 살려주는 걸 사. 그냥 거기서 근데 근데 이제 방학 얘기 정리하고 끝나자고. 방학 얘기 너무. 응. 아, 방학 얘기. 방학은 뭐요? 방학 왜? 놀라우니. 아니 놀라우니. 이제 은경아 방학 왜? 방학 왜? 이제 복습. 방학 왜 하냐? 생각 중이야. 방학은 놀으라는 거다. 잘 몰라서 공부에 매인다. 편하게 즐거워야 된다, 방학은. 그래서 방학에는 이렇게 안전을 지키면서 편하게 세계 공부도 하고 여행도 다니고 그러면 좋다. 자. 그러지 합시다. 어. 그러지? 아니요. 어, 어린이 여러분, 여름 특강 중입니다. 세계사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세계사 뭐 내가 박사도 아니고 그러나 어린이들하고 같이 이제는 우리 아날로그 시대에서 응? IC 첨단 정보 시대에 거쳐서 세계가 정말 이웃같이 오고 갈 세월이 올 거기 때문에 그런데 마치 우리나라 교과서에 세계사가 아주 구석이 적어요. 너무 적어요. 너무 적어서 세계사를 빨리 이해할 수 있게 오늘 세계사의 서론인데 방황 이야기와 세계사의 서론인데 이제 내일 또 세계사를 할 겁니다. 박수 한번 치세요.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십니다. 청소년 어린이 여러분. 시작. 청소년 어린이 여러분 다음 주 이 시간까지